배수가 문제래, 배수. 그리고 토양은 보니까 여기 옛날 논당인가요? 그렇죠. 옛날 다 있죠. 논당 같으면 점질토거든요. 네. 점질토라고요. 보통은 사질토로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방 그대로 전락하면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집? 집 같은 거하고 나무 파셔야 되는 거 있죠. 나무. 뭐 파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넣으면 배수에 좀 도움돼요. 그 이 씨는 이거 이 밭에 뭐 왜 갈려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상태가 지금 왜 안 좋아요. 왜냐하면 큰 놈은 심을 때 같이 다 심었을 건데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이런 나무 심었겠죠. 그때 죽어서 새로 심은. 그렇죠. 왜 죽냐면은 물씨가 죽었어요. 이 밭은 물씨가 죽은 원인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씨가 높은 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씨가 높으면서 물까지 같이 심으면은 나무는 지약입니다. 여기 또 하우스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만약 이것 안 하시고 새로 다른 걸 하시더라도 배수를 신경 써야 돼요. 배수 신경 써야 돼요. 예, 배수 안 되면은 뭐 모든 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배수 안 되면은. 근데 이 하우스가 아깝잖아요. 그 나무 어차피 가을하니까 자두를 해야 돼. 자두도 배수 잘 돼야 됩니다. 네, 잘 돼. 자두가 그래도 경산에서 유명하다 하면은 그 와촌 자두가 유명하잖아요. 와촌 자두는 가보있어. 전부 다 그 산배알 밑에 알면 그죠. 평지 가도 배수가 잘 되도록 해놨습니다. 저도 자두밭이 있거든요. 한 700평 있는데, 그래도 뭐 대성, 그 다음에 정상, 훈무사, 왕자두, 추위까지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하도 바쁘가 뭐, 어떨 때는 제가 짓고 뭐, 어떨 때는 뭐 좀 도와달라고 하고요. 이 밭에는 지금 이 상태로 같으면은 안 됩니다. 처음에 다 1, 2주를 똑같이 심었는데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죽어서 새로 심은 거. 다 심었잖아요. 아무리 안 커도 저 전목 다 심었네요. 보니 전목이네요. 이 정도는 다 커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사장님 뭐 이거 새로 정리하시고. 정리한다 하면 이 나무는 내가 또 큰 거는 팔아줄게요. 큰 거. 큰 거는 또 뭐, 팔아줄게요. 팔아주고, 그, 새로 나무 심을, 새로 올래 그러면 이 나무 정리할 거라요. 나무 심을 자리만, 한 줄.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 줄 대충 하고, 한 줄만, 나무 심을 그 줄만 다 캐내고, 완전히. 안, 다른 거는 그대로 사이 놔두고요. 그럼 뭐 대충 한 몇 줄 캐겠어요? 뭐 한 100? 그러니까 저 위에까지 8줄을 캐내죠. 아 옆집 8 있죠? 비가림. 아 비가림도 있어요? 비가림도 캐내려고요? 아 이 밭 말고 옆에 또 비가림도 있어요? 바로 옆에. 그 좀 뭐고 어차피 사장님이 지금 자두를 심더라도 이래 심으면 안 돼요. 이래 그냥 심어놓으면 물씨가 나무 안 커요. 아이고 이분도 투자를 많이 하시네요. 안타깝네요. 그 이분도 농사 안 돼가 그 사람이 샀다 아닙니까? 돈 매출액 많이 나왔으면 이거 안 팔겠죠. 안타까워요. 사연이 진짜 돈 낸다고 그냥 심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그래가 지금 사인 받지 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다른데도 이래 하면은 다 나무가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새로 심은 나무, 이 나무하고 또 다르잖아요. 다 새로 심은 거지.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네, 배수 안 되면, 그냥 자주도 그냥 심으면 안 돼요. 배수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죠? 그래야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주는 2월 말대가 심으시면 됩니다. 뭐, 2월,
요는 하우스 안이기 때문에 심으실라 같으면은 2월 중순에 심으면 돼요. 예, 맞습니다. 예, 2월 중순에 심으면 됩니다. 뭐, 제가 볼 때 삽이 들어가면 지금 심으면 돼요. 지금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요.